지금 화면에 한동훈이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한동훈이한테 조선 제일 혈압으로 놀리던데 여러분 조선 제일 혈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은 역사상 최악의 싸가지 사이코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탄핵의 그날, 시민혁명의 그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그날,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희가 체포해서 감옥에 보낼 놈, 그놈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헌법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매일처럼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만 일삼는 한동훈이를 처단합시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정의당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동훈이를 제일 먼저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체포당연을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내주신 진보당의 강성 의원님, 무소속의 윤명 의원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체포가 되고 처단이 되고 감옥에 가는 자 누구입니까? 주가 조작, 장부 조작, 인생 조작, 교육 조작도 모자라, 사건 조작, 정치 공작도 모자라, 고속도로까지 조작하고 있는 이 자들, 이놈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체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쪽에도 아주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십니다. 저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계십니다. 수십 개 유튜브 채널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 감사와 연대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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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부결돼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까지 죄도 없이 구속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예 죄가 없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기소한다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있는데 왜 민주당 의원 일부까지 체포동의안이나 구속기소를 이야기하는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혁명의 그날, 승리의 그날, 윤석열과 한동훈을 감옥으로. 고맙습니다.